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보기 오늘은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저도 오전에도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네. 자, 내일 시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네. 궁금해요. 내일 이런 일단은 이번 주에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네네.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바뀐 듯한데 네. 이게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 아쉽게도 상승폭은 조금 주춤하다는 게 좀 아쉽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순수하게 차트만 보게 되면 2,500포인트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볼 때 기술적인 부분만 뭐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중 갈등 완화, 그러니까 상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뭐 갈림이라든지 반도체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해 무드 그리고 잭슨홀에서 새로운 것이 없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좀 안도성 이제 상승이 참 나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도, 이 말이 참 미묘한데, 안도는 이제 어찌 보면 악재 해소, 이런 거가 좀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잭슨홀 같은 경우도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새로운 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지표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란 말인지 제가 확신이 없고 확답이 없다는 거 없거든요. 그렇죠.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따라 또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지속이 될까?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 어느 선에서 걸릴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상무장관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이걸로 끝날 것 같으면 아예 시당초 서로 싸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약간 찝찝한 느낌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껄쩍지근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70포인트 그러니까 이틀 이제 해설을 보기에는 3일 연속 상승이나 봐야 될 것 같은데 3일 연속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2,570포인트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게 되면서 상승폭이 이제 조금 더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오늘 조선주 같은 섹터가 강세를 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개별 종목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강세인데 뭐 내일 이번 주 이제 주 후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드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 유망 섹터에서 반도체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또 테마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완전 네네. 뭐 전환되면서 대세 상승으로 갈지는 뭐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어쨌든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은 개별 업종이나 종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섹터 보세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요즘에 어제는 원전, 오늘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네. 아, 내일은 뭘 봐야 되나 하고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뭐가 좀 체크를 해봤으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정을 좀 찾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많이 일정들이 있던데 내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산업전 2023이 좀 길죠. 네. 이게 내일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도체 이제 후공정 쪽으로 이슈가 될 만한 행사가 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패키징 설계라든지 소재라든지 공정 장비 같은 핵심 기술이라든지 제품을 전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산업전을 개최한다고 가진 않겠지만은 오늘 반도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내일 쪽까지도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 반도체 섹터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에 제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어쨌든 새로운 뉴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돌아가는 그 순환매 소위 말하는 긍정 좋게 말씀드리면 순환매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두더지 잡기식이었던 시장이 네.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이슈에 조금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후공정 쪽은 상당히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어쨌든 HBM 얘기는 뭐 전문가분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에 딱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들 중에서 지금 어쨌든 설비를 늘리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후공정
호응성입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TSMC 쪽으로 호응성을 강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 쪽으로 2.5D 패키징을 포함한 턴키를 또 제안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걸 제안했냐면은 엔비디아가 HBM 칩을 사와가지고 TSMC라고 생산을 부탁하게 되고 이걸 또 가져와가지고 후공업체에 또 맡기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일괄로 삼성전자가 쭉 한 번에 해주겠다. 요거를 제안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한 입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안을 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패키징이라든지 패키징을 포함한 후공정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후공정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SFA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비급 매물 쪽 보게 되면 네페스아크가 있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패키징 포함 턴키 수주. 요거는 하나 마이크론이 또 SK하이닉스 쪽으로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그 하나 마이크론 비난가 아마 사명이 그럴 겁니다. 이게 하나 마이크론의 베트남 법인인데 1조가량의 지금 SK하이닉스의 후공정 턴키 계약을 수주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왜 말씀드린지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한미반도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예스티 같은 경우는 또 HBM 관련돼 가지고도 공정이 또 개발하고 있던 이슈 때문에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 상에 있는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을 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이제 HBM 관련돼 가지고 후공정 쪽으로 일단은 먼저 관심을 가진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강세를 보였었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온 테크닉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 후공정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반도체 안에서도 좀 세분화해 주셨어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추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개장할 때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내일 이제 개장 공약 종목으로 짧은 걸 준비를 했는데 꿈비요. 네. 네.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꿈비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시겠지만 오늘 그 2024년 예산안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650조 정도 상당히 뭐 메가톤급의 예산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약자복지, 출산휴가, 치안국방 여기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전체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뭐 아시겠지만은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늘린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전부터 많은 지난 정권에도 이런 정책들이 많았었지만 뭐 공공 분양이라든지 임대주택 6만 호를 출산 가구에 또 우선 배정한다라든지 그리고 18개월 미만 영아부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 원까지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시장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오늘 유아 관련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꿈비라든지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꿈비라는 종목을 그 중에서 픽을 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네. 유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조금 올 2월 달에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도 새로운 신상주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모든 게 이제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 같은 게도 프리미엄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육아용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꿈비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 유아 가구 라인업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저도 몰랐었는데 정부 지원 사업 과제를 통한 연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아마 꿈비가 오늘 그 19% 정도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리고 어제에서 오늘까지 또 거래량 화면을 보시면은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힘에 의해서 이 변동성이 그래서 내일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오늘 꿈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한 20% 정도 잡아가지고 11,5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9,600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부 예산안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꿈비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출발하는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뷰에 오늘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